나르시스트 부모는 한 번씩 죄 없는 자식에게 공격적으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아닌데도 공격적으로 자식을 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드라마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소유는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고가 담긴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 있었죠. 거기에서 소유는 의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에서 소유는 살아남았는데 기사에는 자신도 죽은 것처럼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죽은 걸로 나와 있을까? 의문을 느낀 소유는 편지를 보낸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윤에게 편지를 보낸 주소는 아치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윤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소윤은 의문을 풀기 위해 아치아라로 향하고 아치아라의 원어민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보는 유나를 알게 됩니다. 유나는 이 마을 최고 유지인 서창곤과 윤지숙의 딸이었죠. 서창곤은 이 마을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윤지숙은 품위를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지만 윤지숙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과 남편의 바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유나가 귀신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죽은 혜진을 자꾸만 귀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시어머니는 지숙이 낳은 유나를 귀신을 보는 아이라는 이유로 지숙에게 하자 있는 자식을 낳았다며 몰아붙입니다. 그런 윤지숙에게 탈출구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윤지숙은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남편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윤지숙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윤이 이 마을 아치아라에 온과 동시에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치아라 산에 묻힌 백골 사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골 사체의 주인이 죽기 전 소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어린 시절 그 사고로 살아남은 사람이 소윤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날 사고에서 살아남은 건 소윤뿐만이 아니라 소윤의 입양된 언니 소정도 있었습니다. 소윤은 어린 시절 겪었던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게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고에서 언니 역시 살아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그 언니는 입양된 딸이었고 소윤은 캐나다에 있는 친할머니에게로 보내졌지만 입양된 딸인 소정은 고아원으로 버려졌고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죽기 전 아치아라에 왔었고 아치아라 마을 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죽기 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혜진이었으리라 생각하며 혜진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아치아라 어딘가 이상합니다. 마을이 지나치게 어둡고 사람들이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일부 여자아이들에게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들에겐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혜진 역시 그 희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윤은 혜진이 죽기 전 윤지숙과 상당히 다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혜진이
윤지숙의 남편인 서창곤과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윤지숙은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소유는 윤지숙의 동생인 강주희를 찾아가지만 강주희는 무언가 숨기는 게 있어 보입니다. 소유는 혜진이 죽기 전 희귀병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친부모를 찾아 아치아라로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유는 혜진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그러다 예전에 아치아라 마을에 어린 아기를 팔았던 베니 아지메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베니 아지메는 다름 아닌 윤지숙과 강주희의 어머니 이정임이었죠. 소유는 바로 이 베니 아지메가 죽은 혜진의 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주희는 그날 밤 악몽을 꿉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죠. 어린 시절 강주희는 어머니인 정임을 찾아 나섭니다. 엄마! 엄마! 언니! 엄마 어디 있어? 그 모습을 본 어린 강주희는 너무나 놀라고 말죠. 그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기억이 소윤의 출연으로 강주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정임을 찾아가자 정임은 소윤의 목에 죽은 혜진이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소윤은 죽은 혜진이 죽기 전에 정임을 찾아갔었고 거기에서 차가운 냉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임은 소윤을 죽인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을 죽였다는 범인이 체포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전 아치아라 마을로 돌아온 남수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수만이 바로 혜진의 친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친부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 마을 아치아라에는 원하지 않는 생명이 탄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남수만이었죠. 남수만의 범죄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파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뱅이 아지메인 정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수만에겐 희귀병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남수만의 희귀병이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수만의 범죄에 의해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희귀병까지 갖게 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혜진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뱅이 아지메에 의해 입양되었던 혜진은 소윤의 집에 입양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소윤의 부모가 사고로 죽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다 혜진은 다시 입양되지만 또다시 파양되고 희귀병에서 살기 위해 친부모를 찾아 자신을 처음 입양 보냈던 아치아라로 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친부가 범죄자였다는 슬픔 속에서도 친모를 찾아 나섭니다. 혜진은 마침내 뱅이 아지메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날 주희가 무덤에서 보았던 정임의 슬픔은 정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혜진을 낳은 것은 정임이 아니라 지숙이었습니다. 지숙은 그때 고작 13살의 나이였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했던 지숙은 갈대밭을 헤매다 남수만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수만은 어린 지숙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숙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숙은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혜진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지숙이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지숙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지숙의 삶의 목표는 창권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창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숙은 어린 시절부터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그날 남수만에 의해 겪은 끔찍한 피해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든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든 지숙은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마을 유지 서창권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마을 아치아라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지숙은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혜진에게 신장 이식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피해자라고! 결국 혜진은 오랜 시간 헤매서 찾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은 괴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안해요. 당신한테 태어나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숙은 혜진의 딸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살려주기 위해 신장 이식을 해주려 마음을 돌리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혜진은 범죄자 남수만을 단죄하려 합니다. 지숙에 그리고 자신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남수만을 단죄하려 하죠. 그러나 남수만의 부인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남수만의 부인 역시 자신의 가정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혜진은 남수만의 집을 찾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숙은 남수만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 지숙에게 남수만의 집은 공포의 공간이었지만 혜진이 그 집에 갔다는 사실에 지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숙은 남수만의 집에 있는 혜진을 보자마자 끌고 나오려고 했지만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 왜 왜? 그 사람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 가자. 내 엄마 맞냐고. 난 사람이 아닌데. 당신한테 나는 한낱 괴물일 뿐이잖아. 그래서 날 괴물로 만든 사람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당신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숙은 혜진이 하는 당신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고! 바로 그 말에서 과거에 그 말을 했던 나.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널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했던 남수만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공포에 사로잡혀 혜진의 목을 조릅니다. 너 괴물이야! 정신이 들고서야 지숙은 혜진의 목을 풀지만 혜진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수만의 부인이 혜진을 가격해 혜진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지숙은 혜진의 죽음에 충격을 받지만 남수만의 부인은 뻔뻔하게도 당신이 원하려던 게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고 지숙과 남수만의 부인은 그렇게 혜진의 시신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혜진이 죽기 전 소윤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 소윤이 아치아라 마을로 오게 되고 혜진의 죽음의 진실이 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숙은 구속되고 그때까지도 지숙은 자기만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곧 자신은 괜찮아질 거라고 창권 사이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숙은 현실에 자각하게 되고 소유는 지숙을 찾아갑니다. 소유는 지숙이 그날 남수만의 집으로 찾아갔던 건 혜진을 구하기 위해서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결국 지숙은 인정하고 맙니다. 지숙에게는 너무나 무서웠던 공포의 공간인 남수만의 집으로 향했던 건 혜진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러나 바로 그 집에서 지숙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혜진을 해칠 뻔했고 그 일이 결국 혜진이 죽는 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혜진을 딸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살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식수술을 해주려 했었다고. 그러나 지숙의 마음에서도 혜진이 남수만에게 피해를 당할까 걱정되어 그 집을 찾았다가 일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고 혜진이 남긴 것은 사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지숙이 딸인 유나와 함께 다정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진의 마음에는 이루지 못할 꿈이 남은 채로 혜진은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지숙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속 지숙은 여자지만 남녀를 떠나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지숙과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이 꺾였다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나은 대접, 대우,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패배감, 그 패배감을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합니다. 이 자식을 낳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다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사이가 좋지 않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일수록 더더욱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자식을 낳지 않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고 자식을 보면서 불현듯 과거에 자신이 무시받았거나 피해받았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그러한 과거의 트라우마, 잘못 들어선 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나 표정, 모습을 보면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성이 작정하고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돌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의해 자식은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인생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결코 수정되지도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나 책임이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 원죄가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박히듯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식은 자신들의 부모를 괴롭게 한 어느 누군가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치러야 하는 대신 십자가에 박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는 마음은 그 정도까지의 마음은 없음에도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식의 인생은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지숙 역시 혜진을 살리고 싶었고 혜진이 남수만의 집에 가자 걱정이 되어 찾아갔지만 결국 지숙은 자식이 아닌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 부모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이며 그로 인해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식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부모의 자식에게는 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이루지 못한 상상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보지 못한 꿈 하나를, 그것이 나르시스트 부모의 자식의 삶인 것입니다. 나르시스트 부모의 자식은 마치 예수가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십자가에 박히듯 부모에게 상처 준 다른 이들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부모의 자식이 나르시스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미안해요. 당신한테 태어나서. 이 말뿐인 게 되는 것입니다.